84번 라인 오브 사이트입니다. 라인 오브 사이트는 사이트는 눈으로 보는 것을 사이트라고 얘기를 하고 라인은 선이죠. 눈으로 보는 선, 시선이 되겠네요. 그러니까 시선. 한국말로 시선입니다. 영상을 코딩 스팅맨이라고 하는 친구죠. 아마 써 보시면은 코딩 스팅맨이라고 하는 친구가 만들어둔 이 영상입니다. 상당히 굉장히 좋은 영상이에요. 그리고 이 친구도 아마 여러분보다 한두 살 많은 정도의 나이일 텐데 상당히 정말 훌륭한 영상을 만들었습니다. 길이도 8분 정도, 짧은 영상이에요. 실제로는 한 3, 4분 정도 분량입니다. 그리고 이전과 마찬가지로 보시면은 이 링크 투 마이 스튜디오 있죠? 여기 들어오셔서 그런 다음에 이 스팅맨 이 친구의 스튜디오예요. 스튜디오 맨 밑에 보시면은 라인 오브 사이트가 있습니다. 이걸 그대로 클릭하셔서 다음에 이전과 마찬가지로 리믹스죠. 리믹스 하시고 그런 다음에 그대로 따라서 해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따라서 해보시고 난 다음에 아마 그렇게 어려운 건 없을 거예요. 어렵진 않지만 굉장히 참신합니다. 내용이 참신하니까 그대로 진행을 해보시고 그런 다음에 이어서 그걸로 끝내는 것이 아니라 그런 다음에 요 영상을 다 보시고 그대로 따라 해보시고 이번에는 사람이 개입하지 않고 그러니까 스스로 이 뭐라고 해야 되나요? 자율 탐색이라 그럴까요? 자율 탐색 이름을 저랑 붙여보죠. 레퍼런스 어디 있나요? 라인 오브 사이트 해서 이러면 자율 탐색 로봇, 자율 주행 탐색 로봇. 스스로 다니면서 뭔가를 탐색을 하는 그런 로봇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키보드를 이용하지 않고 스스로 다니면서 그러니까 에너미, 뭐 바이러스로 하죠. 코로나 바이러스 같은 것을 하나 심어두고 그 바이러스를 찾도록 그렇게 코드를 한번 구성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자율주행 차량이 우리 사람이 개입하지 않고 스스로 주행하듯이 여기 이 영상에 나오는 영상을 보시고 그런 다음에 영상에 있는 내용을 완전히 이해를 하시고 그런 다음에 사람이 키보드를 조작하지 않더라도 스스로 목표한 바를 이룰 수 있도록 코드를 한번 수정해 보시라는 거예요. 상당히 재밌겠죠?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다 해보셨나요? 그러면은 같이 한번 진행을 해보죠. 어디 있었나요? 그래서 라인 오브 사이트 리믹스 이 영상이에요. 얘만 뽑아서 크게 해서 그런 다음에 이러면 라인 오브 사이트에 오토노머스 시크라 그럴까요? 오토노머스 시크는 탐색자 찾는 사람, 찾는 장치, 로봇 이런 말이에요. 오토노머스는 자율, 스스로 동작하는 그런 거예요. AI로 가기 전 단계까지 한번 구성을 해보는 겁니다. 일단 동작하는 내용은 여기 있는 내용은 코드는 다 이해를 하셨죠? 제가 간단하게 다시 한번 언급을 할까요? 먼저 이렇게 when click 했을 때 포에버 movement for 블럭을 지정을 했죠. movement for 얘입니다. 그래서 키보드 A, D, W 어떤 건지 아시겠죠? 다음에 collision 블럭을 호출해요. collision 블럭은 만약에 레벨에 부딪히게 되면은 그러면은 old X, old Y 로카라고 돼 있어요. 그렇지 않으면 set old X, old Y. 그러니까 이거 무슨 말이냐니까 레벨을 통과하지 못하게 하는 겁니다. 어떤 의미지가 되시죠? 이것도 뭐 그렇게 어려운 내용이 아닙니다. 다음에 라인 오브 사이트 블럭을 호출하죠. 라인 오브 사이트로 얘입니다. 상당히 정말 훌륭해요. 정말 짧고 간단하게 너무나 잘 만들었습니다. 이 친구는 여러분보다 나이가 아마 한 살이나 두살 정도 많을 거예요. 여러분들도 1, 2년 뒤에 여기 있는 이 친구만큼이나 훌륭한 코드를 구성하게 될 겁니다. 자, 먼저 스위치 커스텀 투 힙박스로 커스텀 바꾸고 다음에 펜 두고 이것도 우리 이전에 다 했던 거죠. 그죠? 그런 다음에 오른쪽으로 시계 반대 방향으로 30도 돌고 60번을 반복해서 1도씩 오른쪽 시계 방향으로 돌면서 클론을 만드는 겁니다. 클론을 60개를 만들죠. 그런 다음에 다시 원위치. 그죠? 다시 원위치. 그러면 다시 원래의 방향이죠. 원래의 방향으로 딱 돌아오게 되는 겁니다. 그런 다음에 커스텀 투 플레이어. 그러니까 클론 60개만 만들고 원래의 위치를 만드는 거예요. 근데 클론 60개가 제각기 1도씩 다른 방향을 보잖아요. 그래서
When I start as clone, 클론을 시작했을 때, 다음에 이렇게 repeat until, 레벨, 레벨 그림에 닿거나 enemy에 닿거나 둘 중에 하나로 하는 거죠. 그죠? 그때까지 계속하고 enemy를 닿게 되면은 broadcast enemy detected, 다음에 delete this clone 이렇게 됩니다. 상당히 짧아요. 상당히 짧고 짧은데도 굉장히 임팩트가 강한 정말 훌륭한 코드입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약 200개 정도의 코드들을 쭉 살펴봤었는데 제가 보기에는 200개 지금까지 살펴본 코드 중에서 얘가 제일 좋아요. 제일 짧고 제일 간명하고 제일 훌륭합니다. 아, 정말 훌륭해요. 이걸 스스로 이런 유튜브를 검색을 해서 이런 코드를 구성했다는 것이 여러분들보다 한두 살 정도 많은 나이인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했다는 것이 정말 대단합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하려고 하는 건 뭐냐니까 이제 얘를 지금 동작하면은 어떻게 되나요? 동작하면은 이렇게 터닝하고 방향도 터닝하고 그리고 움직이고 이렇게 하잖아요. 근데 우리 키보드를 쓰지 않고 얘가 스스로 움직이게 하려고 하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여기는 키보드 부분 있잖아요. 여기서 move stem만 뽑고 나머지들은 다 버리는 거죠. 아니다, turn 이것도 써야겠네. turn 하고 키보드로만 안 쓴다는 거예요. 근데 키보드를 쓰는 부분 이것만 재워버리죠. 지우고 이거 좀 남겨놓을 거랬군요. 다시 원위치 처음 위치로 해서 키보드 부분만 빼겠습니다. 이렇게 빼고 그리고 빼고 그래서 move speed 얘는 계속해서 움직이는 거예요. 움직이고 그냥 밑에다 둬도 상관없을 것 같네. 두고 얘는 빼고 그래서 자 어떤 경우에 턴 할 것인지 요건데 픽 랜덤에서 0이 나오면은 오른쪽으로 돌고 아니면은 뭐 시계 반대 방향으로 돌고 왜냐니까 안 그러면은 어느 한 방향으로만 돌면 어떻게 될까요? 예를 들어서 if touching 여기서 sensing 그래서 touching level 돌았을 때 이렇게 5도씩 돌아라 이렇게만 구성을 해볼까요? 이렇게 해보죠. 뭐 달라진 건 딱히 없습니다. 그래서 끄고 한 다음에 지금 안 돌고 있네요. 안 움직이고 있네. 일단 처음에 어떤 위치를 하나 지정을 해주죠. 그래서 여기 위치 지정을 주고 보트 해서 현재 위치로 오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시작했을 때 현재 위치로 오고 그리고 디렉션도 포인트 인 디렉션 해서 90도를 보도록 할까요? 보도록 하고 그런 다음에 이레이저 지금 현재 보시면 오른쪽에 이렇게 지난 흔적이 남아 있잖아요. 그러니까 흔적을 지워버리죠. 펜 들어서 이레이저 올 넣어주고 자 이렇게 해서 다음에 블락을 좀 클린하겠습니다.